삼성도 이분이 상당히 많이요. 좀 그 유명하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걸 관종으로. 아.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함성득이하고 그 유혁배이가 갑자기 둘이서 손잡고 나가서 무슨 저 어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괴이하게 봤습니다. 괴이하게. 네. 이승우 변호사 웃음을 못 참으시네. 아니, 그러면 저 쓰지 마세요. 아니 뉴진스가 생각났어요. 아니 저도 또 결성하셨나 해서 밴드를. 네. 아니 저는 보통 영화 볼 때 네. 보통 이제 이 드라큘라나 예? 늑대인간 하면 괴기하고 괴이하게 보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괴기한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번 이 사건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 이제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말고요. 네. 87년도 이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이후로 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저 이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예? 아니 이거 두 사람이 자기들이 무슨 저 메신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즉각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재명이도 즉각 예,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도 그랬고요. 그러면 예. 이 이명박이는 뭐 은퇴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게나 알리던 정치학자고 함성덕이도 뭐 대단한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즉각 반론을 펴야 되잖아. 예. 아무 소리 못 하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일보라고 하는데 본관에 가서 예. 거기서 이제 본사가 가지고 둘이 같이 의자에 앉아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밀사다, 나는 비선이다. 이럴 땐, 원래 이제 그렇게 좋다, 이거지. 좋아. 언론 인터뷰까지 좋아. 아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심지어 보니까 이 함성득이는 빨간 넥타이를 자기가 국민의힘을 대변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너 대변하라고 한 적도 없어. 국민의힘에서 직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도 파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꼴 같지 않게 둘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괴이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런 밀사 보셨습니까? 이런 어떻게 아니,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밀정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괴이한 건 영화화 시키기 좋죠. 그러니까 이 왜 했나? 그래서 밀사라는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름 대로 유명한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보통 뭐 이렇게 메신저 하시면 항문서 성취가 대단해서 유명한 건지 예. 아닌지까지는 뭐 잘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조고 하나는 제가 그래서 하도 괴이해서 제가 조금 전화를 몇 번 돌렸거든요 몇 군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취재 기자는 아니지만 네. 취재하니 취재를 했는데 이 함성득 이분이 상당히 많이요 좀 그 유명하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걸 관종으로 아.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아유, 밝히라면 난 밝히겠어. 그러나, 굉장히 그런 게 강하신 분이라고 정치권에서 이분 다 조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한테 뭔 얘기를 안 하고, 조금. 영화 제목 결정했어요. 관종의 출연. 일사, 일. 괴이. 그 다음에, 그. 요새 뭐, 영화 제작 쪽에. 아, 아니야. 그냥 약간. 이거 투자자 한 명도 없을 거야.